100일 동안 정성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마가스님의 100일 명상 19일째 기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기는 참 쉽지 않죠. 믿고 의지하면은 내 고집, 내 틀을 내려놓음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수용하고자 할 때 신뢰가 싹틉니다. 신뢰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 자비심이 생기게 됩니다. 바다는 휘몰아치는 파도를 탓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어서 받아라라고 한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다와 파도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구별되고 차별되는 순간 받아들이는 건 매우 어려워집니다.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그러하구나 라고 바다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 마음의 바다는 얼마만큼의 신뢰가 깊은지 바라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신뢰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은 신뢰받는 사람인가요?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지, 내 고집, 내 생각만으로 말하고 행동해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더 넓은 바다와 파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베풀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즉, 정다운 얼굴로 상대를 대하는 것,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로 돕는 것,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상대방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등입니다. 어딜 가든 환영받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베풀고 나누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유타 니카야의 험한 여행길의 친구처럼 조금 있어도 나누어주는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옛날부터의 원리이다. 어떤 이는 조금 있어도 베풀고 어떤 이는 많아도 베풀지 않으니 조금 있어도 베푸는 보시는 천배의 가치가 있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이 중요한 법입니다. 마가스님의 100일 명상 19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